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미리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는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증죄는요, 국회 증감법 제14조 위증죄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 서면 답변 포함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제사항이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본인이 발언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을 정정하고 그러면 감경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는 형사 소송법상 제148조, 149조에 해당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상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 형사소추된 상황에서 본인이 유죄, 이 발언을 하면 유죄를 받을 것 같다라고 우려될 때는 발언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148조 1항 2항 조항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소, 부동산 중개인 등 업무상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비밀을 내가 직업상 얻었을 경우,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니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선서를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